뭐 보면은 여름 준비한다고 이제 벌레 관련해가지고 벌레 쫓는 것도 사고 그냥 생활용품 올리브영인가? 총 96,500원을 썼고요. 그리고 전체 옷에 병력이 삭정이라고 그래가지고 탁 가도 되면은 바로 지지기 갈 때부터 사람들이 등털 꼽아주려고 솔맥대에 섞어요. 모기 습지대. 이게 식단들도 다니라고 도시락 가방을 하나 씁니다. 작은 거 넣어서 다녀야 될까 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영양제 같은 거 자주 넣는데 먹으면 안 먹으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치 이렇게 약품 욕실템 좀 사고 가지고 가고요. 촬영용품인데 올리브 원료 제거라고 이게 커피 사탕 소스 생얼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같이 준다고 싶어가지고 렌즈 보전에 운전 농담일 때 걸어서 다니려고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프리핀 김장국 같이 가져갔고 하이스크림 팩 이렇게 쓰야 막 비상품인데 특히 근조해지더라고요. 여기 돌아다니느라 굉장히 바쁜 하루가 될것 같고요. 식단으로 닭 계란 치즈를 먹는데, 치즈가 없다는 게 말이 돼? 꿀맛 너무 나죠? 다이어트 너무 오늘도 다녀와 보겠습니다. 안녕. 기억하지? 추루 먹자. 와, 진짜 귀엽다, 너. 야, 로또야, 너 기억나? 누나가 너 보여준 거? 너가 나 덕분에 올라온 거야. 응? 서운하게 거기 있자고 나한테 와, 얼른. 너무 귀여워. 야, 먹고 싶지? 빨리 와. 아, 귀여워. 안 와? 이래도 안 와? 하나 가져갈게. 고마워. 그리고 나서 무신사가 내보내고 팔 보관하고 올라갈 수도 안녕하고 지나가자 무신사 스냅 작가님께 잡혀서 스냅 찍혔습니다. 재밌는 홍대네요. 하피 프라이데이. 무슨 감성이에요? 저기요. 이거는 지리학과 감성. 꽃집기. 감사합니다. 날씨 굿. 진짜 예쁘다. 그만. 근데 이제 치어서 나가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녀의 실체. 내가 그때 장성선생님이라고 너는 치어 말이야? 난 치어 말이야. 공원에서 슈퍼스타가 되고 있어. 진짜 오실 수 있나? 이런 얘기하면서 진짜 미쳐버릴 수도 있겠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너무 짤뚱하게 찍으신. 약간 요런 감성 아니에요? 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연어 먹으러 왔습니다. 잘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아니 운동 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애매해. 지금 식단도 원래 닭, 계란 막 이렇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집에 오니까 9시 돼가지고 아우 지금 10시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얼른 먹고 11시에 운동 갔다가 웨이트 빠르게 조지고 밖에 산책 1시간 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마지막 섭취 영양 섭취 오늘도 고생했어요. 짠! 이번에 가영이 언니가 섭취하게 보니짤리거든요. 이게 가르시니아 함유가 돼 있어가지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먹고 나면은 포만감을 채워줘가지고 먹는 양이 줄게 되는 바람직한 친구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 챙겨주셔가지고 이렇게 출시 전에 먼저 먹어볼게 됐어. 너무 귀여워. 배가 너무 불러요. 지금 배꼽 끝에서 엉치까지 배가 불러. 하루 한 포 섭취라고 돼 있는데 하루 하나만 먹기엔 너무 아까운 맛인데요? 계속 먹고 싶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요 치아시드 들어가 있어가지고 식감도 너무 맛있고요. 너무 잘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브런치하게 닭, 계란, 치즈, 베이글 1분의 1조각 먹어줄게요. 제가 사랑하는 청귤 아이스티. 파인애플 400g 순삭인데요. 사람들 갑자기 와가지고 복이 많으신데? 알아요. 복덩이거든요. 네, 뭐 복이 많은데 무슨 살기가 많아? 뭐 내가 집안에 기둥이 돼? 맞아요. 저 기둥이 될 사람이에요. 제 이름도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기둥이 될 진유나. 열심히 불고 있어요.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하니까 뭐 종이랑 상관이 없어? 상관이 있거든요. 다 그런 거.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야기들 안 와? 내가 왜? 내가 왜 시간을 그쪽한테 써야 되지?